고장난 엑스박스 360 케이스로 만든 윈도우즈 PC입니다. 자, 전원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 영상 1080p를 간신히 플레이할 정도로 사양은 좋지가 않습니다. 고장난 엑스박스 360 케이스와 ITX 메인보드를 이용해서 만든 미니 PC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 전원 스위치도 만들었고 LED도 앞으로 연결을 하였습니다. 이 메인보드는 산업용으로 나온 메인보드입니다. CPU는 J1900이라는 셀러론 CPU가 사용됐고요. 보드와 일체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CPU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어댑터만 꽂으면 실행될 수 있게끔 아주 단순하게 나와 있습니다. mSATA SSD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PCI Express 슬롯이 없기 때문에 외장 그래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산업용으로 나온 보드에 외장 그래픽 카드를 장착을 해서 성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장 그래픽 사용을 위해서 미니 PCIe 슬롯용 라이저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엑스박스 케이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LP 사이즈 외장 그래픽 카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TX 650이고요.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집에 남는 게 이것뿐이라서 일단 이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노트북을 만들고 남은 조각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ITX용 파워 서플라이를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워 배선들을 연결하겠습니다. 24핀이 메인보드에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원 스위치가 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4번 녹색과 6번 검정색을 점프를 시킵니다. 보통 클립으로 많이 하죠, 이렇게. 자, 설정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어댑터를 꽂자마자 바로 부팅이 되게 됩니다.
한번 파워가 연결돼서 부팅이 된 다음에는 이 전원 스위치로 끌 수도 있고, 꺼진 다음에 다시 켜는 것도 이 스위치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점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는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원을 오프한 다음에는 반드시 파워를 빼줘야 됩니다. 이제 미니 PCI E타입의 라이저 카드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SD를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덮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엑스박스 360 PC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앞면이고요. 뒷면도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전에 ITX 보드만을 사용할 때는 이 60W 어댑터로 충분했었는데, 이제는 그래픽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200W 어댑터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전원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스에서는 프라이머리 그래픽 어댑터를 PCI 익스프레스로 바꿔주고 저장하면 됩니다. 자, 그래픽 카드가 잡혀 있습니다. 엔비디아 그래픽 드라이버를 설치합니다. 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제 드라이버 설치가 완료되고 해상도도 제대로 잡혔습니다. 예, 엔비디아 제어판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드라이버까지 다 깔았는데 GTX 650LP가 제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다가 사용해서 그런지 계속 재부팅이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지고 있던 LPA 그래픽카드가 하나 더 있어서 그걸로 설치를 다시 했습니다. J1900이라는 이 CPU가 매우 성능이 낮기 때문에 GTX 650 정도가 딱 그 CPU에 맞는 그래픽카드였습니다. GTX 750Ti는 약간 오버스펙이긴 한데, 그래도 뭐 남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일단 설치를 했고, 이제 게임을 깔아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낮은 성능으로 제한된 용도로밖에 사용할 수 없었던 산업용으로 나온 미니 ITX 보드를 내장한 엑스박스 360 자작 PC 케이스를 라이저 카드를 통해서 약간의 성능 업그레이드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CPU의 성능 자체가 많이 낮기 때문에 뭐 에뮬 게임이라든가 기타 다른 여러가지 작업들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라이저 카드를 통해서 외장 그래픽 카드를 업그레이드 해줌으로써 3D 게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고장나서 고칠 수도 없던 엑스박스 360 케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미니 PC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굳이 메인 PC가 있기 때문에 좋은 성능으로 만들 필요는 없었고 멀티미디어 용이라든가 가벼운 게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엑스박스 360 자체가 디자인이 상당히 잘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PC 케이스로 사용해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